그러니까 이제 거의 개인적 체험으로 예. 좌우익 투쟁이나 나 이런 걸 꾸면서. 생리적으로 나는 사회주의 반대야.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리고 크면서 그런 현장을 내가 목격을 했기 그럼 때문에. 형님은 그 이후에 인생 역정이 어땠습니까? 형이 뭐 일본에 돌아가서 거기서 조총련 골수 좌익하고 결혼해가지고 불효지. 예? 그런 결국은 집안사가 고국에 있었네. 안 들어오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이북으로 갔다고. 그 끝이야. 북송. 그러면은 이제 육사 들어가실 때 예. 신원조에 안 걸렸습니까? 있죠. 근데 육사 갔을 때 그게 확인이 안된 거야. 어디로 갔는지. 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아, 그래서 육사를 들어갈 수 그렇지. 있었구나. 왜냐하면 형님이 자유 활동하다가 빨리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참, 지역 안다, 이거. 경찰이 그 자료 수집에 상당히 허점이 있었나 봐. 그것 때문에 인생 항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졌죠. 그럼 내가 육사, 난 그것도 별로 의식도 안 하고 육사 시험 친 거야. 그럼 나는 형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럼 이제 나중에 보니 그게 내 운명에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내가 하여튼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군대 생활을 하면서 동생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걸려가지고, 또 그렇지. 그게 행재관이 모두 몇 명입니까? 형제 셋이요. 남자가 예. 남자 셈인데 형, 한 명은 나, 동생. 그 동생이 야. 형은 형님 따라서 공부를 갔다고, 그 일본에. 밑몇살 내가 군대 미치입니까? 있을 때, 밑에는 이제 여동생이 있고, 아. 남동생이 하나 있고, 다 고인이 됐어요. 대단하네. 예, 고등학교에서 이제 다니다가, 형님, 일본에 가면 공부를 제대로 좀할 하려고, 같다. 유학 하려고, 몇 년생입니까? 미행한 동생은. 간 거야. 동생은 몇 년생 정도? 그 양떼니까 70대 넘었죠. 70대. 근데, 해보시죠. 나는, 가가지고, 예. 이게 집안에 조총련이라고 하는 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북으로 보낸 거야. 동생도. 동생을 공작원으로 공작원으로. 북한에 가서 훈련 마치고 남쪽에 내려왔다고. 그 잡힌 거야. 그게 몇 년입니까? 그 내가 대개. 60 8년도 경이 아니었나? 그, 내 육군 대위 때입니다. 대단하네. 그, 내 책에다 잠깐 언급해 놨는데, 그, 내 조사 받았다고. 그건 예편이야. 예편해야 돼요, 나는. 예? 그렇지. 그게 그 당시 예. 연좌제가 워낙 심할 텐데. 그, 내 동생하고 이제 서빙고에서 내가 이제 만났어. 만나가지고, 그, 뭐, 한 방에 채워놓고 이제 수사관들이 뭐, 도청하고 봤겠지. 내가 동생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현역 뭐였습니까? 대위요. 대위구나. 나 전방에서 중대장 딱 맞췄다고. 예? 이런 이야기 어디 털어놓은 적 없죠? 예? 방송에서. 방송에 한일 없다고 책을 참 썼는데. 대단하네. 그래가지고는 예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레드 컴플렉스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나를 아끼는 선배들이, 너가 왜 예편을 하냐고. 어? 너는 너 빨갱이가 아니잖아. 너 빨갱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김재규 후보가 보안사령관 했다고. 그 김재규 보안사령관이, 야, 걔는 예편 시키지 말고 보안사로 전입해. 해서 내가 보안사로 그래가 해야 전입을.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재규 씨가 도움을 준 거네. 도움이 없죠. 그거 안 했으면 그냥 예편해 가지고 민간인으로 명란 살았겠네. 됐죠. 난뭐100% 예편 케이스입니다. 100%지. 그 당시 뭐 100%지. 그 당시 어떻게 예. 그냥 동생인 공작원이 내가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형이 막시시도지. 동생이 그 모양이지. 이게 완전히 대책이 없네. 나는 옷 벗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김재규 사령관한테 큰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청와대 갔는데, 내가 이제 동생은 전향했습니까? 예? 그때 전향해가지고. 동생은 무기를 살았어요.
무기징역 대국교도소에 내가 미국 갈 때까지 있었다고. 내가 떠난 다음에 아마 전 대통령께서 선처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부탁한 적은 없다고. 나중에 동생자한테 물어봤다고. 나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냈나? 신영복하고 다 같이 한덴 있었대. 세상에, 북한에서. 아니. 아, 교도소. 교도소에서. 어느 교도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허화평 이사장님 그 가족사 자체가 그냥 한국 역사네. 역사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럼 어떤 각도에서 보냐. 내가 형을 원망한 일도 없다고. 빨개 형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도 없고 또 내 동생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했지만은 이것은 우리 민족의 책임이다. 뭐 화이팅의 책임도 아니고 박정희 책임도 아니고 민족적 운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사상은 또 각자가 책임지는 거니까, 응?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형이나 동생하고 시비해야 될 일 없다. 그 대신 뭐 각자 책임지면 되는 거다. 당연히 기본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한 어떤 뭐 방법 안 된다 막 그런 데 청와대 갔다고 갔는데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도 숫자적으로 북한이 우위예요. 비행기도 많고 탱크도 많고 포도 많다. 병력도 많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전투는 그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 공군이 1000대의 비행기를 갖고 있다. 우리는 500대다. 근데 1000대 갖고 있는 북한 공군이 연간 훈련 병시간이 1000시간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는 500대지만 2000시간을 빙한다. 상대적 전투를 우리가 세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들로서는 약점이고, 치명적인 약점이 또 있다고, 지금도. 요새와 동굴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금 지하인데 전자장비, 통신장비가 지하에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작동이 안 되지.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되겠죠. 그 뭐 이 저 그렇죠? 습도냐 이런 것 때문에. 탄약.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햇볕을 안 받으면 시들어요. 왜냐하면 교도관에 그러더라고. 의원님 나가시면 한 2년 있었는데 2년 계셨죠? 예. 회복되려면 한 2년 걸립니다 하더라고. 아니 내가 아픈데도 없고 괜찮은데 한 2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뭐 아프지도 않고 이상 없는데 뭔가 이게 무거운 느낌 육체적으로 그리고 말도 이게 조금 어눌한 느낌이 들고 그동안 침묵하고 지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날 정상화 돌아오는 거 보면 한 2년 걸리는 거야 그 왜 햇볕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햇빛이란 게 중요하구나 아 중요합니다 동식물은 햇빛 못 받으면 시들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이 미군의 이 제공권에 워낙 다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지하 요새라고 이게 내일 전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언제 전쟁할지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 농협에 정부미를 옛날에 보관했다고 요즘도 하겠지. 예. 우리 군대 있을 때 우리 먹은 살이 묵은 살, 냄새나는 살 우리가 다 먹었어. 왜? 살을 한 번씩 이게 바꿔줘야 돼. 밑에 있는 거 올리고. 너무 많으니까 그거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안 한 거 밑에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변질이 된 살을 우리 군인들이 다 먹어줬어. 군대 밥 맛이 없다고. 우리 알지? 실탄, 포탄, 전략물자, 요새 넣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관리가. 그거는 전혀, 저도 전혀 그 못 잡았던 점인데. 그거는
장기 전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치명적인 그런 거.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도 북한은 가라 하는 선을 그어준다고. 선을 벗어나면 안 돼. 우리는 폭을 준다고. 여기에서 네가 왔다 갔다 해라. 그러니까 유연성의 부족이 그 경직화된 어떤 네. 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려움을 그러니까 낳을 수 있다 이야기죠. 장기전이 되면 사회주의 국가 군대는 약합니다. 명예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고 융통성이 없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자유주의 체제군은 융통성을 최대한 준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상대가 약해 되지. 이제 이런저런 거로 봐서 경제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예. 사상적으로는 실패한 사상이고 네. 그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 미칠 게 없다. 붙어도 쳐야 될 이유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우위에 갈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드를 늘어야 된다. 북한 때문에 토용 금지도 하고 북한 때문에 여행도 금지하고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그렇죠. 그런 두발 자유화라는 그런 부분을 청와대 내에서 주창을 근데 그것 때문에 야, 호화평이 빨갱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내가 많이 받았다고 그건 난 빨갱이 아니죠. 그런 종류의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렇죠. 실행적 그 당시 이제 교복 자유라 교복 자유라는 난 관계 안 했다. 그거는 두발 자유화를 예, 가는 문제 그렇죠. 하셨구나. 전반적으로 개방화 자유화라고 하는 게 종료는 왜 못했나 늘 북한이 그렇죠. 늘어있었기 억압,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예.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어버리고 뭐 연좌제도 없애고 그리고 대북 정책도 이제는 피하거나 숨어야 될 이유가 없다 오면 마상대로 떠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84년인가 이 수혜가 크게 났대요 남한에 네? 수혜가 아주 크게 났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우리가 사라고 뭐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더래. 종전 같으면 노 했을 거라고. 고맙다 보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락 온 게 뭐냐.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래. 노 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과거의 예를 봐서. 보내라고. 그래, 자신감이 있다 이야기. 나중에 왔는데 먹지도 못한 살을 보냈더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중 대소 정책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게 그게 그런 자신감이 레드, 바탕을 뒀구나. 이 레드 컴플렉스가 우리 국민을 수십 년 억압됐던 누르고 있었다고. 지금 참 젊은 세대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예. 그 통행 금지라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그게 참.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주 심각한 억압 조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분들 메아리 아줌마가 보증을 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올라면 새벽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예. 통금 시간 가려면 10시 전에 걷어서 나는 또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 참 아까 그 말씀이 물론 뭐 삶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만 네. 조금 전에 그냥 허화평 이사장님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하신 말씀 중에 네. 사상은 결국 네. 개인이 책임지는 거다. 그렇죠. 그게 참 가슴에 메아리가 생기는데. 동생 보고 그랬다고. 너 사상은 너 사상이니까 너는 책임질 수밖에 없고 야, 아까 목소리 생활 잘해라. 누구도 원망할 수도 없다,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딱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언제, 동생은 뭐, 이제 다 고인이 되셨다고 했는데, 언제 나와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몇 년 안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예, 예, 결국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고. 아. 그때는 막 사람 들어가면. 그럼요. 예, 고문이 심할 테니까. 어떻게 참 그, 예, 그, 저 허화평 예. 이사장님 댁에 남자가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그렇게 북송을 해서 이북으로 가버렸고 근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저희들은 체험을 안 했지만 근현대사 책을 보면은 그때 해방 전에 일본에서 공부 좀 제대로 한 사람 치고 와가지고 그렇게 좌익사상에 매료가 안 된 그런 할아버지를 둔 사람은 엄청난 행운인 거지
웬만한 사람들 대부분 다 그게 좋게 보였으니까 그냥 그 길로 간 거고. 그 캐릭터 혹시 염소 할머니 이야기 들어봤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주시죠. 염소 할머니라고 이게 저 하동인가 하만 그쪽이야. 하만 쪽인데 이 무식한 젊은 처녀가 일찍 시집을 갔어요. 딸 하나 놓고 결혼 실패하고 딸도 죽고 혼자 서울로 올라온 거야. 막노동으로 전전하다가 고향에 돌아갔다고. 가서 산자락에 뭐 움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염소를 키웠다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돈을 모아서, 그것도 적은 돈 아니야, 뭐 억대야. 이걸 그 학교에다가 기부한 거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이게 취재해서 난 걸 제가 봤다고. 이야. 근데 그 후에 또 조선일보가 취재하러 이제 뉴스를 타게 되고 하니까 취재하러 갔다고. 가서 그 기자가, 할머니, 이게 저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의료원에 가서 신청하면, 이제 보조금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 하시죠 하니까 이 염소 할머니가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살 때까지 내 힘으로, 일하다가 살다가 죽을 거야. 딱 한마디야. 그게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이지. 예? 우리는 그런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지. 못 배웠지. 그런 심성에 그런 인자가 있었다고 봐요. 심성에 배우지 않았지만 나는 남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 그 같은 부모 밑에서 삼형제가 났지만 네. 그게 심성이란 토양에 뿌려진 아, 유전자는 다 달랐다. 그래 그 동생이 이제 그 전 대통령 도움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봤어. 나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늙어가면서 이제 동생하고 대화 중에서 무슨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뭐 동생이 내 이야기 안 했다고? 안 했습니까? 내가 왜냐하면 만나지도 않고 아니 만나죠. 고향에 살고 있으니까 가면 집안이니까. 아 고향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나온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는 만나고 뭐 그냥 왜냐 아픈 걸 내가 자꾸 되풀이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상처가 될까봐 안 물어본 거야. 예?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예? 근데, 그게 우리의 민족적 비극이, 그런 경우가 저 혼자겠습니까? 그럼요. 오늘 대화 중에 나왔던 뭐 신문사에도 주필도 그냥 뭐 아버지가 넘어가신 분도 예. 계시고, 뭐 이문열 씨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제주도 뭐 사산 때문에 지금 10인데, 제주도는 전부 다 좀, 예. 연좌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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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연좌제 대상자로 보시면 틀림없어요. 제주도랑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전부 다 뒤섞여 가지고 이게 복잡. 제주도 출신들이 고위공직 군에서 진출한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 제주도 보면 늘 야당이 세다고. 예.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저,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그 당시에 기록을 예. 보니까, 예. 그 이제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거기에 도민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도항을 해서 일본을 가가지고, 예. 막스 이론을 배워와서 예배를 많이 방해한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건 뭐. 사회주의 진영은 모스코 코멘테르니 정신적으로 일부 물질적으로 적극 백업을 했으니까요. 참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참 네. 인상적이지만 그는 참 그 제가 봐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익적인 그런 특성은 유소년기에 상당 부분 이 배태가 된다는 그런 경험적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참 이
교육이 아닌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내 우리 어머니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옛날 어른이야. 그럼 우리 어머니 나한테 이야기한 건 딱 한 가지야. 너가 커서 뭐하라 소리도 없고 동네 어른들 저한테 인사 잘하고 어?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딱 요건데 너가 못 사는 건 옆집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소리도 안 했고. 아. 알았어요? 야 너도 크거든 저렇게 잘 살아라 이런 소리도 안 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가난하니까 가난한 모양이다. 그러나 나중에 뭐 열심히 하면 밥은 안 먹겠나. 그 원망을 부모가 안 가르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안 했다고. 예? 그게 교육이었, 그게 그냥 말 없는 교육이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 차원 높은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 그것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절대 남의 비판을 안 했다고. 남 때문에 너가 못 산다.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세대도 그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삶에서 참견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남 뭐 이렇게 응? 질투하지 않고 그게 모든 게 보면 그게 자유주의 철학이잖아요. 아, 그렇죠. 내 악가름 내가 하겠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보면 응? 애들 보고 야 너도 정주영 씨 같은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아, 그리고 너가 못 사는 거는 야 저 삼성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내가 웃으면서 예. 간단한 이야기지만 맞습니다. 예.